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는 166mm, 하이트는 246mm, 레솔루션을 100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CMY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도큐먼트가 준비되면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Ctrl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스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눌러서 그리드 크기와 위치를 확정하고 레이어스 패널을 열어서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락 올 아이콘을 클릭하여 그리드를 잠그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 작업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 이름을 배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정경색을 검은색, 배경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의 옵션 바에서 세팅을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을 하고 도큐멘트를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검은색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인물 이미지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소스 기능장.jp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라소 툴을 선택하여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중간에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자유롭게 확대 또는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 잠깐 축소를 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물 선택이 끝나면 컨트롤 J를 눌러 다음과 같이 새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선택하여 좀 더 대비가 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터, 아티스틱, 페인트 덥스 메뉴를 클릭하여 페인트 덥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브러쉬 사이즈를 4, 샤프니스를 7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필터 효과를 적용하는 이유는 CMYK 모드에서는 필터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므로 RGB 모드에서 미리 필터 효과를 적용한 후 포토샵 작업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미지를 포토샵 작업창으로 옮기기에 컨트롤을 누른 채 선택된 레이어의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선택이 불러져 옴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를 하고 포토샵 작업총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놨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조절한 후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레이어의 이름을 기능장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장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이번에는 정경색을 흰색,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검은색이므로 단축키 X를 눌러 정경색과 배경색을 바꿨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이미지의 아래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면 아래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개 문양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제작한 팔개 문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픽셀스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크기 조절점이 나타나면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여 적당한 위치, 크기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8개 문양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 같은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하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낸 다음 Shift와 Alt를 누른 상태로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작은 8개 문양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이름을 작은 8개 문양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Lock Transparent Pixels 메뉴를 클릭하여 픽셀이 있는 곳에만 편집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줍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 방금 배경색 흰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페시티를 70% 정도로 투명하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다시 8개 문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합니다. 이름을 8개 문양 효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락 트랜스페어런스 픽셀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 흰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흰색으로 문양이 우선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8개 문양 효과에 락 트랜스페어런스 픽셀스를 해제를 하고 픽셀, 블러, 라디얼 블러 메뉴를 선택하여 Amount를 100, Blur 메소드는 줌으로 선택을 하고 Blur Center를 8개 문양의 중심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설정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Ctrl Z를 눌러 다시 되돌린 후에 다시 필터, Blur, 라디얼 블러를 선택하여 다시 중심점을 선택해 보도록 합니다. 적당히 원하는 효과가 나오면 컨트롤 F를 두 번 눌러 좀 더 효과를 강하게 주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8개 문양 아래로 레이어를 이동합니다.
마치 뒤에서 빛이 퍼져나온 듯한 효과를 줬습니다. 다음으로 항 문양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항 문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여 크기와 위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줄이고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이름을 탑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합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기능장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하여 인물 선택을 불러온 후에 합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인물이 있는 곳과 합 레이어가 겹친 부분이 자동으로 삭제되어 다음과 같이 깔끔한 모양으로 잘립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V를 눌러 학을 하나 더 붙여놓고 이번에는 회전을 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를 눌러 하나 더 붙여놓고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플립 호리젠탈로 반대로 위치를 변경한 후 크기를 줄여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서 학을 하나 더 붙여놓은 후에 위치를 인물 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인물 쪽에 배치한 합 레이어에 랍 트랜스페어런스 픽셀스를 클릭을 하고 전경색을 C0, M0, Y0, K50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회색으로 채웁니다. 이름을 합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업했던 합 3마리는 레이어를 함께 선택한 후에 컨트롤 E를 눌러 하나로 합쳐주고 이름을 학 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죽공의 이미지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소스 가죽공의 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폴리곤 라서트를 선택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든 후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채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이름을 가죽공예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를 줄여주고 위치를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화 문양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만들어진 외화 문양을 선택한 후에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여 크기를 줄여주고 가죽공의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이름을 매야무냐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가죽공예 레이어 아래로 이동한 후 오페시티를 50%로 설정을 하고 매야무냐원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니크는 스무스, 뎁스는 약 20%, 사이즈는 5픽셀, 소프트는 0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같이 살짝 입체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V를 눌러 매화문양을 하나 더 붙여넣기 한 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플립 호리젠탈로 반대 방향으로 바꿔준 후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이름을 매화문양 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이 베벨렐 엠보스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적용된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카피 레이어 스타일 메뉴를 클릭한 후에 다시 매화문양 2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메뉴를 클릭하면 같은 옵션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페시티는 100%로 놔두기에 다시 100을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매화문양을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매화문양 3, 오페시티는 10% 정도로 연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죽공예 상자에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위치는 가죽공예 바로 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름을 가죽공예 그림자로 변경합니다. 폴리곤 라소 툴을 선택하여 그림자 모양으로 선택을 합니다. 청경색을 검은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오페시티를 약 65% 정도로 설정해서 그림자를 좀 더 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를 확인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구름 문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에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구름 문양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구름 문양 1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구름을 하나 더 붙여넣은 후에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구름 문양 2로 변경하고 오페시티는 4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름 문양과 매화 문양이 겹치는 부분을 좀 더 단순하고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겹친 부분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문양 3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을 누른 채 그룹문양 2의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그룹문양 선택이 불러오게 되고 매화문양 3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필요없는 부분들이 지워지게 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만들어진 로고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에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넣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태그 로고로 변경하고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로고 오른쪽을 클릭한 후에 디자인 온거를 참고하여 가죽질 가공 연구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열어서 색상은 검은색, 적당한 폰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스트로크를 체크하고 사이즈는 2, 컬러는 흰색으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글자가 보입니다. 글자의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크기를 조정을 해도 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도 무방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드 레이어가 켜진 상태에서 결과 이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을 하고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로 변경을 합니다. Don't Flatten 메뉴를 선택하여 레이어가 합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클릭하여 자신의 비번호 예를 들어 01번으로 저장하고 포맷은 JPG 포맷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JPG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해서